밖으로에다 양식병 송어는요, 이게 겨울에는 수온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또 수온이 올라가잖아요.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단단해요, 또 입질이. 어머니거든요. 마요네즈 소세지 먹어봐요. 저것도 네, 마요네즈 소세지 같이 먹어. 단번에 제 입맛을 사로잡은 송어. 근데 진영 씨는 뭐 하죠? 자기야 많이 먹어. 이렇게 맛있어. 입 다 찢어지겠네요.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웬일이래요. 아, 저렇게 먹었어요? 이거 싸가고 진짜 맛있네. 뭐라고요? 싸가고 진짜 맛있다고. 뭐라는 게 하나도 안 돼. 아유, 진짜 맛있네. 오빠, 송어에 원래 많이 먹어봤어? 많이 먹죠. 일단 자주 가요. 송어에 먹으러. 근데 여기도 괜찮아서 여기 자주 올 것 같은데. 진짜로 송어회가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. 웬만한 바다에서 나는 것보다 맛있어요. 훨씬 맛있어요. 네. 아, 우와. 송어를 먹으면서 매운탕을 안 먹을 수가 없죠. 저렇게 찍었어? 아, 그냥 웃음이 난다. 국수도 같이 나오거든요. 국수가 노란데요? 시자국수. 시자국수. 와, 저거 뭐야? 시자국수? 우와. 아우, 맛깔나스럽죠? 어, 저 국물이 저 쫙 찐득해서 국수에 붙어 있는 거 봐요. 아. 지금이야. 좀 더 있다 드실게요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국물이 되게 걸쭉해. 송어가 푹 우러나 국물이 아주 진국일 것 같은데 맛은 어떨까요? 아유, 좀 매콤하다. 아, 진짜 맛있다. 일반 매운탕보다 더 진해요. 약간 육수가 이게 더 진해. 네. 한두 마리만 넣고 끓이면은 우러나오는 게 좀 약해요. 그럴 때 많으면 나는 그 민물 매운탕에 밥을 자작하게 한 다음에 호로록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저게 매운탕은 또 저 맛이. 저 맛이. 오. 오.